자, 뿌리TV 이번 소식은 맨유가 네. 사실 그 대웅한테 매달렸었잖아요. 그렇죠. 몇달 네, 동안. 근데 맞습니다. 지금 대웅을 결국에는 못 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웅이 속한 바르셀로나의 정말 뭐 영원한 네.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이자 라리가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불리는 카세미로를 뜬금없이. 야, 네. 이거는 굉장히 FM에서도 이런 영입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실에서도 사실 예.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화요일쯤 쓴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보고 사실 피식했거든요, 네. 처음에. 아마 다들 축구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카세미로가 미쳤냐? 카세미루를? 맨유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 팀이고, 맨유는 챔스도 못 나가는 네. 팀이고, 지금 팀 분위기도 좀 애매하고, 맞습니다. 좀 호날두는 나간다고 네. 저러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맨유가 물론 가진 건 돈은 많죠. 돈은 많은 돈은 팀이지만, 여전히 많죠. 예, 저런 월클급 선수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옮기진 않으니까. 네. 무조건 챔스는 기본 나가는 팀을 하는데, 근데 온다고? 막다 그랬었는데,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협상이 빨리 좀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 주 초에 분명히 이적설이 나왔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이게 왜 돼? 이런 느낌의 아,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되고 있어요. 갖가지 추측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뭐, 카세미루가, 뭐, 맨체스터에 왜 꽂혔지? 호날두가, 그러니까요, 네. 뭐, 카세미루 데리고 오면 안 떠난다고 했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웅은 석달 메달려도 안 됐는데, 카세미루는 사흘 만에 지금 영입이 거의 되는, 막, 정말 초고속으로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의심해볼 만한 거는 지난 개막전에서 카세미리거 후반전에 출전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선발로 출전한 선수가 이번에 영입된 오렐리앙 추아미니 선수였거든요. 뭐 그래서 카세미리거 혹시 이번 시즌 좀 주전 경쟁 뭐 이런 출전 시간들을 생각해서 좀 옮기나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슈퍼컵에서 선발 출전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펼쳤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로테이션성의 그런 출전 시간 분배로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추아메니가 대단한 선수긴 하죠.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 선수긴 네. 한데, 뭐 지금 당장 카세미르가 올 시즌에 밀릴 것 같진 않은데, 챔스를 선택지가 카세미르 정도면 네. 만약에 이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선택지가 좀 많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원하는 팀들은 충분히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미드필드 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크카모. 네. 크카모에서도 좀 핵심입니다. 기록적으로 맞습니다. 봐도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포트넘 기준으로 봤을 때 2021, 2022 시즌 라리가 평점 탑5입니다. 네. 벤제마, 비니시우스, 조르디 알바, 덴벨레, 그리고 카세미로. 5위 안에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평점 매길 때 네. 이런 중앙 미드필더가 평점 높게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뭐 골을 많이 넣는 스타일도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OPTA 집계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네. 라리가 전체에서 슛블록 1위고요. 아, 역시 수비 하나는 진짜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태클 네. 성공 2위고요. 네. 그리고 볼 탈취 3위고요. 아, 근데 부스케츠가 다 1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역시 전진 펜스도 5위고. 네. 굉장히 기록적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뭐 월클이라는 말이 절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수고, 대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고 좀 그림이 좀 어둡긴 한데, 파란색, 이게 카세미르고 빨간색이 대용이거든요. 네. 보시면 수비적인 지표, 뭐 압박, 아, 수비적인 지표는 정말 네, 압도적인데요. 그리고 네. 뭐, 뭐랄까, 수비하는 부분, 태클, 뭐 드리블, 네. 허용, 뭐 이런 수치들인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런 쪽에서는 카세미르가 압도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더 전진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압박 이런 대용이 좀, 거는 대용이 낫겠죠. 네. 높은 부분도 있는데, 뭐 드리블 성공이라든가.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맨유가 맥토미니하고 프레드 조합으로 계속 털리고 있어가지고 요즘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3선에서 수비 보호가 안 되니까 지금 두 경기 61점인가요, 벌써?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월클이 와서 그 자리를 메워준다고? 맨유 팬들이 다 지금 흥분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데려온다는 선수들이 라비오 그리고 레알 베티스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로드리게스라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죠. 네, 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의 네임 밸류는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들었을 때아 역시 맨유가 지금 상황 급하니까 패닉 바이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카세미르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쵸. 카세미르가 온다면 야 카세미르가 맨유에? 이거는 업그레이드인데 확실한 그니까,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네. 막 이하영 선수, 그니까, 대웅한테 까였고,
라비오한테 까였단 말이에요. 라비오가 그 어머님이 에이전트인데 네. 어머님이 뭐 커미션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커미션을 1,000만 유로를 요구했어요. 네. 천만 유로를. 네. 그래서 라비오 어머니 덕분에 뜬금없이 맨유가 카세미루를 데리고 오게 됐다. 왜냐하면 라비오가 요구한 연봉이랑 카세미루한테 줄 연봉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오히려 맨유엔 더 나은 상황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상황이 돼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뭐 카세미루가 지금 저희가 이 방송하는 지금 순간까지 뭐 따로 인터뷰를 한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레알 마드리드랑 얘기가 잘 돼가지고 네. 교섭이 진행이 됐고 이적료도 좀 굉장히 높게 맞습니다. 거론이 네. 되고 있죠. 지금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정도. 네. 만약 추가 조항은 1천만 유로가 있는데 800억 네. 최대한 900억 넘어가는.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레알이 오렌레인 추아메니 선수 영입할 때 드렸던 돈과 맞먹는 금액이라서. 야 은돈벨레 사지 은돈벨레랑 비슷한. 은돈벨레랑 진짜 비슷한 금액이에요. 토트넘의 은돈벨레 대로. 그렇죠. 딱 그 가격입니다. 네. 네, 그 가격으로 이제 카세미를 영입하게 되는 거고 맨유가 좀 꼬셨던 게 높은 주급도 있겠지만 네. 장기 계약을 좀 보장을 해줬다고 해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30살만 넘으면 보통 2년 계약이나 1년 계약으로 좀 진행을 하잖아요. 네. 뭐 모든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카세미루한테 4년 플러스 1, 4 네. 플러스 1, 그러니까 5년 계약을 거의 약속을 한 거죠. 네, 카세미루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랑 동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적료도 이적료지만 보니까 호날두하고 대야 바로 아래급 정도의 급여를 보장해준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주급이 레알마드리에서 한 18만 5천 유로 정도 됐거든요. 네. 아, 5천 파운드 정도? 네, 파운드. 네. 근데 맨유로 이동하면서 35만 파운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두 배로? 네. 파운드로? 네, 파운드로. 네. 그러니까 대야가 지금 37만 5천 파운드거든요. 네. 그리고 호날두가 48만 파운드. 선은 정말 높죠.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주급을 좀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영입이기 때문에 저도 네. 이거 처음 보고 에이씨 뭐 또 무슨 뭐 찌라신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웃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로마노 기자도 이거를 거의 거피셜을 띄웠고 네. 현지 거의 모든 매체 보도들이 엄청나게 좀 나오고 있어서 진짜 역대 프리미어리그에 오는 수비형 미드필더 가운데 거의 뭐 최고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첼시가 마케렐레 데리고 올 때랑 그렇죠. 비슷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정도의 네. 영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네. 리버풀에 파비뉴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는 파비뉴 선수 대신 카세미루 선수가 더 먼저 네. 나옵니다. 선발로. 네. 네. 그런 거 보면 일단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네. 뭐 검증이 될 것 같고 네. 또 맨유의 좋은 점은 프레드 선수랑 카세미루 선수가 대표팀에서 호흡을 계속 맞춰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출전해도 사실 네. 그렇게 호흡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는 그러면 카세미루 덕분에 출전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프레드가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프레드 선수는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프레드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렇습니다. 골키퍼 월클, 또 공격수 월클, 미드필더도 네. 월클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챔스를 나가야 될 텐데. 올 시즌은 못 나가지만 네. 이렇게 되면 맨유가 지금 꼴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역대 꼴찌 팀이 영입하는 선수 중에 최고이라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맨유를 약간 조롱하는 느낌의 네. 그런 자료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맨유 팬들이 여러 가지로 뭐 안 풀리고 시즌 전부터 뭐 호날두 난리치고 뭐 지금 또 뭐 그 글레이저 나가라고 막 또 네. 보이콧 리버풀전 때 그렇죠.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 모든 멘탈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텐데 정말 좋은 소식이. 근데 만약에 이게 엎어지면 정말 최악이고 최악이지만 정말 네. 진짜 통수 오브 통수죠 이게.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카세미루 대체자도 물색을 하고 있다고요? 아, 뭐 아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좀 마르카와 아스가 좀 말이 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 선수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인데 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이제 중반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리옹을 떠나서 뉴캐슬 이적한 선수거든요.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때 이적료가 5,200만 유로였어요. 네. 근데 레알이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을 주고 영입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또 그 뒤에 바로 마르카의 그 유명한 호세 펠릭스 디아스 기자가 이번 여름에는 카세미루 대체자를 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추하면 있으니까.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레알은 좀 총알을 아껴놨다가
겨울에 지금 보유한 브라질 선수들이 다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쵸. 그 선수들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면 좀 더 영입에 있어서 좀 자유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제 카세미르급을 내보내도 큰 지장이 없는 팀이라는 거네. 뭐 당장 보면, 전력에. 그렇죠. 네. 네. 보안도 다 돼 있고. 자, 네. 메뉴 팬들이 굉장히 설레는 하루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어쨌든 지금 카세미르 이게 썰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메디컬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디컬이 오늘 안에 좀 네.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안에 결판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메뉴 팬들 설레는 네.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저 유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만약에 돼서 리버풀전 띡 나오면 정말 대박이겠다. 아, 근데 리버풀전 좀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 게 네. 왜냐면 당장 거기 시간으로 월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 EPL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라운드의 첫 경기 하루 전날 정오까지 선수 등록이 다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정오까지는 다 선수 등록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충분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준다면 될 수는 있겠다. 아, 근데 비자 받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뭐냐 리버풀전 이거 지면 아니, 뭐 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네. 안 좋게 지면 네. 모든 게 지금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네. 중요한 경기인 건 맞아서 하는 데까지 해보지 않을까. 최대한 네. 정말 급하게 네. 등록을 하면 아. 진짜 올지 몰랐는데 온다고? 그러면서 네. 지금 막 엄청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 있으면은 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